노릇노릇 지글지글 보기만 해도 군침 돌고 익는 소리만 들어도 애간장 녹이는 장어구이. 초벌구이로 적당히 수분 잡아주고 자갈로 유분 잡는 것이 이 집 장어구이의 인기 비결이다. 자갈판으로 바깥을 바꾸고 나서 거의 손님이 거의 한 500% 이상 더 늘었어요. 오매불망 기다리던 손님들, 고대하던 시간이 찾아왔다. 오직 장어 맛 보려고 먼 길을 달려온 손님들, 기대와 흥분 속에 웃음꽃이 절로 핀다. 못 먹는데 여기 냄새가 안 나서 제가 자주 찾는 곳이에요. 저 서울에서부터 멀리. 단골이신가 봐요. 네. 온도가 적당해서 타고남, 연기 나거나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먹는 데만 바쁘면 되는 것 같아요. 상추 한 입에 장어 올려 한 입 크게 먹으면 입안 가득 천상의 맛 퍼지니. 너무 맛있어. 장어 사랑 외치던 손님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것은 상추도 아니요 깻잎도 아닌 김? 네, 김에다 이렇게 장어를 얹어서요, 양념장을 좀 묻혀서 바삭바삭하게 먹으면요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보양식으로 어르신 사랑 듬뿍 받는 장어. 장어 맛에 아이들도 반하고 편식하던 습관 여기서는 안 통한다. 돌 봐봐, 기름이 다 스며드는 게 느끼해야 되고 담백한 그 맛, 고기 맛만 남아있어요. 장어 사랑 개인 메뉴 개발로 이어지니 야채와 장어 혼연일체된 비빔밥, 맛깔나게 한 숟갈 뜨니 그 맛 또한 천하일품. 진짜 맛있어요. 진짜. 최고. 돌 맛 찾아 밤길도 마다하는 특공대 카메라. 당도한 곳엔 여지없이 돌이 있다. 뜨겁게 달궈지는 돌. 이번엔 어떤 맛의 조화를 이룰지 기대가 되는데. 하지만 뜸을 잘 들여야 밥이 맛있는 법. 일단은 재료 준비부터 해보자. 맥주 캔에 향신료 바른 달걀 끼우는데. 여기서 마무리는 최대한 건방져 보이는 달걀 모양새. 뒷집이 기본 포즈란다. 일명 건덕이라고 해서 건방진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9년통에서 3시간 정성 들여 익히면 노릇스름 바삭바삭 닭 바비큐 완성이요. 하지만 진정한 맛의 완성은 끝나지 않았다. 돌을 이용한 특유의 향으로 음식을 마무리하는 것이 비장의 카드. 벚나무 가루를 그 자갈 밑에 깔아놓으면 그 벚나무 가루의 그 특유의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주고 그 바비큐 특유의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뜨거운 자갈의 열기로 허브며 나무의 향을 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비법. 고기의 잡내란 상상할 수 없다고. 돌 위에서 퍼지는 향기로운 내음에 먹기 전 미각이 절로 깨어나는 듯하고 기대감 지수는 업! 포크를 잡은 손이 빨라진다. 돌이 밑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이게 지글지글 소리도 나고 좀 특이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음식인 것 같아요. 온도 유지시켜주는 돌 덕분에 끝까지 본연의 맛 유지하고 향까지 더해지니 이거야말로 금상첨화. 밀전병에 싸먹어도, 그냥 먹어도 숨길 수 없는 맛의 향연 이어진다. 사과향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입안에서 우러나오는 게 다른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 집의 기본 서비스 또한 돌과 연관돼 있다. 손님 앞으로 배달된 것은 다름 아닌 돌솥. 그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 대체 팝콘이 뭐가 대단하길래 이리들 재밌어 하시는지. 바로 정신없이 튀는 팝콘에 눈과 귀까지 즐거워지는 것. 인기 만점이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이번에 찾은 곳은 산 좋고 물 맑은 경상남도 거창. 동네 어르신들 총출동. 머리에 이고지고 두 손은 무겁게 총총 발걸음 옮기시는데. 돌려줘야지. 산보다 나가 감자 산보다 나. 산굿이요? 예. 산굿이 뭐예요? 감자 굽는 거요. 삼구시란 돌무더기에 불을 지펴 증기로 음식을 익히는 것. 돌맛의 비밀, 선조 때부터 내려온 것이었다. 여기다 나무를 넣어가지고 이후에다 자갈을 쪄면, 그래가지고 여기다 감자를 넣어가지고 이걸 덮어서 물을 주면 수증기가 이 구멍을 통해서 이리 나와가지고 여기 감자가 익습니다. 자갈 투척 들어가는데 작은 돌은 부서지기 쉽고 큰 돌은 달궈지기 어려워 적당한 돌의 크기가 관건이란다. 십시일반, 집에서 가져온 달걀이며 감자, 고구마를 구덩이에 차곡차곡 쌓는다. 그런데 은박지에 곱게 포장된 저 물건은 무엇이란 말이더냐? 어르신, 건 뭐예요? 아, 요거는 돼지고기입니다. 닭고기. 고기를 덮어! 음식 넣은 구덩이에 온기 빠질세라 잽싸게 흙과 짚으로 덮고 수증기 만들기 위해 물 뿌리니
화산 폭발 일어나듯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30분. 30분이요? 네, 30분 더 끌어면 돼. 기다리는 시간이 대수리야. 신명나는 노래 한 곡조에 어깨춤이 절로나니 지루할 틈 없는 시간이 흘러간다. 남자 이걸 가나 신민이 나서 노래하는 줄아요. 드디어 하얀 장막을 거두고 구덩이에서 음식이 나온다. 포실포실 익은 감자며 달걀 등 소박한 먹거리지만 함께여서 진수성찬 부럽지 않다. 아유 흥얼흥얼하니 잘 익었네. 오빠 오빠 아이고 맛있다. 먹어 지금 다 잠깐 먹어. 이제 본격적인 본식 등장하니 이장님 체면 불고 입이 절로 벌어지시는데 나도 맛있다. 통째로 드시네요. 맛몰랐고 음식 달궜던 돌 그 쓰임새 끝이 없으니 어르신들 민망한 보조 무릅쓰고 돌찜질에 돌입하신다. 공기 좋은 돌이라는 게 더 좋네. 공기 좋고 물 막은 돌 진짜 좋구만. 길 위 특별한 시식회가 열린 경상북도 문경. 약돌돼지 드시고 가세요. 돼지면 돼지지 약돌돼지는 또 웬 말인가. 약돌돼지가 뭐예요? 아 돌멩인 돼지입니다. 아 돼지에 돌을 매겨요? 예예. 예. 길이 찬바람이 대순가 돌 먹인 돼지란 말에 관심 폭발. 말이 필요 없는 맛이다. 말을 못해요. 약돌 돼지 그 맛 한번 궁금하다 해서 찾은 이곳. 밥대에 들이닥칠 손님 맞을 준비에 주방은 눈코뜰새 없는데 물론 고기는 약돌 먹인 약돌 돼지 되시겠다. 여기 약돌 돼지 건강 한방집이에요. 요거는 음식이지만 보양식으로 드시는 거거든요. 인삼, 천궁, 착약 등 몸에 좋은 한약재 들어가니 몸에 좋은 건 당연지사. 하지만 약돌돼지 한방집의 자랑거리는 따로 있다. 이게 우리 집 비밀. 여기 비밀인데 뭔가 하면은 여기 막바로 약돌물을 올리는 그 소스 끓이는 물이에요. 약돌물에 각종 야채 넣고 끓인 육수, 그 속에 약돌 넣어 지방이 현저히 적은 약돌돼지 들어가니 보글보글 끓인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이란다. 특히 돼지 특유의 누린 냄새가 나지 않고 좀 물리지 않습니다. 이게 일명 술도둑이라며 술도둑. 술도둑이요? 네. 쇠고기만 샤브샤브 하라는 법 있는가? 냄새 없는 약돌 돼지 샤브샤브로 거듭나니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맛 선물 받는다. 고기 맛이 아니고 이거 완전 뭐 죽이는 맛입니다. 돌맛의 비밀 찾아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 멋스런 의상들이 먼저 눈길을 끄는데 바로 징기스칸의 후예들인 몽골의 전통 음식점이다. 음식 준비를 위해서 좋은 돌을 고르는 안목이 필수라는데 허럭이라는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 좋은 돌을 선별하는 중입니다. 튼실하고 쨍쨍한 놈들 석쇠 위에서 달궈지는 동안 허럭 요리를 위한 재료 준비 들어간다. 몽골에서 직접 공수해온 찜통. 벌써 수십 년간 사용해온 세월만큼 그 맛 한번 진국인데 그 안에 양고기를 주재료로 감자와 양파 등 가진 야채 통 크게 들어간다. 커야 그 허럭통 안의 온도가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썰어야 뭉쳐지지 않죠. 1000도가 넘는 센불에 30분 이상 달군 돌 통 속에 넣고 각종 재료 들어가면 우리네 압력솥 원리를 닮은 통이 알아서 익혀주니 직접 불을 가하지 않아도 걱정은 붙들어 매시길. 지켜보는 사람은 신기할 따름이다. 신기한 것 같고요. 맛도 좀 특별할 것 같은데요. 향기에 후각 사로잡혔다고 덥석 마셔버리지 마라. 지글지글 눈욕이 먼저 하고 있으면 사장님의 특별 도울 서비스가 기다린다. 향기는 더하고 맛은 깊어지라고 한 번 더 돌덩이 퐁당. 요 돌로 말할 것 같으면 차가 가장 맛있는 온도를 유지시켜줘 그 맛이 항상 기가 막히다는데. 향기가 좋아요. 차 마시며 기다린 30여 분의 시간이 지나고 개봉 막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음식보다 돌이 우선? 하지만 기다리는 몽골 손님들 반가운 미소 심상치 않고 뜨거운